사랑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화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시간 또 함께 전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잘 계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제 저녁에 뵙고 벌써 몇 시간 지났네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제2성전기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형상의 삶인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놀라운지는 우리가 정신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가방끈이 길던 짧던 아무런 중요성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나의 존귀함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나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죠. 그래요. 성경이 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린 여기에서부터 첫째 날을 보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의미인가를 찾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들고 다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들고 다닌대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대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즉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사람들이 언약궤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1년에 오로지 한 번만 쉐카이나의 영광이 지성소 위에 머물렀다 떠나요. 1년에 몇 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우리 속에는 누가 내주하시죠? 1년에 한 번 왔다 떠나시나요?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나요? 내 속에 영주권 시민권은 아닐까요? 내 속에 내주하신대요. 내 속에 뭐 하신다고요? 내주하신대요. 그럼 언약궤보다 내가 더 소중하겠죠? 왜?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하는 의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싶은데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죠? 아, 세 가지 원인 때문이야. 그래서 제2성전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창세기 1장에서 12장 사이에서 세 번을 찾아냅니다. 자, 이거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반복은 안 할 거예요. 단지 요점 정리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이 내용들을 잠깐만 상기시켜 드릴 거예요. 자, 유대인들, 제2성전기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몇 번의 타락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죠? 세 번.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세 번째는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냐면 인간이 영생과 단절되는 아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을 통하여 더러운 영들이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죠. 세 번째,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을 통하여 언어가 분리되고 나라가 깨어지고 지역 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제2성경 유대인은 믿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구약성경에 그런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과 그 밖의 제자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약성경 여러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신약성경을 바라보는 행위는 이거는 학계적에서도 타당한 행위예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제2성전기 유대인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봤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봤구나,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볼 때 우리가 살아야 될 행동 패턴이 보인다는 것이 이번 성경 공부의 주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에요. 우리 지금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여기에 모두 다 죽어요. 창세기 3장의 결과죠. 성경에 보면 여전히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경험하실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더러운 영들의 어떠한 행위라든지 귀신들과의 접점 속에서 뭐 축기 사역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세 번째, 나라들의 깨어짐. 그럼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거를 오늘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론들을 배웠어요. 재미없었죠. 딱딱했죠. 그러나 그 이론을 배운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함이에요. 그 이론들만 머리에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이론을 알았으면 내가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는가까지 가야 됩니다. 바로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21세기 성도의 삶을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안녕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세계의 타락과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통하여 바로 오늘부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달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걸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래요. 첫 번째 타락부터 볼게요.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하여 차단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생나무의 액세스가 금지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께서 뭐 얼마나 많이 공부하셨던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 다 죽게 돼요. 이게 인간이 맞이한 너무나 가슴 아픈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운명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역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께서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본래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죽음 앞에 힘없이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우리 인간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한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영생한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지극히도 가난한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영생하신 그 예수님을 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의 펑션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다 가기 위하여 나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사 영생을 공유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는데
그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길과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여기서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만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에요. 자, 이건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예배에 하신 말씀을 주셨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상을 지금 말씀하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너에게 줄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노력해 보시지 않았나요? 나 진짜 새해에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 거야. 내가 새해에는 진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거야. Every single year. 1월 1일은 진짜 잘해요. 1월 2일 좀 삐딱거리다가 1월 3일에 다시 잘해요. 1월 4일에 우리 떠나갑니다. 그렇게도 1년을 살아요. 12월 달 되면 또 불이 붙죠. 아, 우리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노력해 봤잖아요. 우리 힘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처럼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세상 만방에 알려야 돼요. 그게 제사장의 펑션이에요. 두 번째 타락이죠. 창세기 6장에 따르면 제2성전기의 해석이에요. 더러운 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괴롭혀요. 인간을 아파요. 인간에게 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바로 저희를 담당해야 돼요. 더러운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그들에 의해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힘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에서만 나온다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귀신이 어디 있는지 막 찾으면서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귀신 들린 자도 만나게 되고요. 영적인 권세 있는 자를 만나게 돼요. 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께서 그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발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은 아니죠. 이번에 성경 공부 때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장이 있어요. 뭐 사랑의 은사, 무슨 은사, 무슨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근데 그 은사를 잘 보시면 축귀, 축사의 은사는 없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은사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고린도서신에 나오는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임할 수 있는 셀렉티브한 은사들이에요. 축기는 달라요. 축기는 셀렉티브한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은사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마땅한 임무라는 거예요. 몇 가지 구절도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1장에는 열두 사도가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단지 가르치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능력을 부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에요. 저는 질문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렇다고 해서 나까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열두 사도가 아닌 또 다른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에게 두 종류의 제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너서클 제자고요. 하나는 아우터서클 제자예요. 이너서클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펑션했던 제자들이고요. 아우터서클은 이방 땅에 보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었죠. 그대 수가 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화면을 잘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0절 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별로 기쁘게 뭐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일을 얘기하니까. 열두 제자에게만 귀속된 능력이 아니에요.
밖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또 다른 무리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귀신 쫓은 내용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사도 바울은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70인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구의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힘으로 귀신을 쫓을 수 없어요. 귀신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나와 귀신이 맞짱뜨면 난 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골리앗에 나가지 않았어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골리앗이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귀신과 싸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귀신보다 강하신 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보다 강한 영적 존재들을 잡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볼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제가 이 컨텍스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참았어요. 근데 자꾸 괴롭히니까 18절이 나온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즉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괴롭히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됐대요? 이 구절이 얼마나 위대한 구절이냐면, 제가 잠깐 여러분과 얘기 좀 할게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귀신을 쫓는다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무리들이 꽤 많았어요. 이거는 뭐 원시 문서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귀신을 쫓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만화 영화 보면 그 어떤 마녀가 그 가마솥에 막 녹색 물 끓이면서 뭐 벽지 뭐 발가락 하나 뭐 지네 다리 하나 막 뜯어놓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 고대 근동 시대와 그레코로만 시대 때 귀신을 쫓는 양식 중에 하나예요. 되게 복잡해요. 주문도요 못 외우면 쫓을 수가 없어요. 뭐 빠빠빠빠 따따따따 이렇게 막 다 나와요. 그렇게 용어를 쫙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두 바퀴를 돌고 뭐 점프한 다음에 뭐 몽둥이를 갖고 머리를 막 때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세계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 했더니 그 뒤에 어떻게 돼요? 그 귀신이 어떻게 나와요? 즉시 나와요.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주술도 쓰지 않습니다. 뭐 약초를 만들지도 않아요. 뭐 뺑뺑 돌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귀신은 즉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았다는데 놀라지 않았어요. 그 대신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예수라는 신이 어떤 신이야? 단 한 번도 저렇게 간단하게 귀신을 내어줬는 건 내 평생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걸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이 뭘 받았는가? 예수라는 존재는 내가 지금껏 들었던 그 어떠한 신들 중에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름은 히브리인이나 뭐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와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지만 엄밀하게 이해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하여서 쫓아낸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불러 여기니 그들이 사람의
우리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문으로 아무나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레고로만 신대에서는요 신들 이름이 주문의 용도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대적합니다. 그 대신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그분과의 친밀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스토리가 뭐냐면 그 당시에 소위 자신들도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했잖아요. 길을 가고 있는데 사도바울이 보여요. 사도바울이 뭘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거든요. 근데 아무런 주술도 행하지 않아요. 뭐 그 어떠한 춤도 추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와! 저거 끝내준다! 나 저거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들은 거예요. 사도바울이 어떠한 주문을 쓰나.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이란 표현이 나오네요. 그거를 들어 쓴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귀신이 즉시 나갔을까요? 안 나가요. 귀신이 오히려 물어봅니다. 내가 예수도 알아. 내가 바울도 알아. 넌 누구야? 올라타서 그를 헬라어로 보면 두들겨 패타란 뜻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내가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이 나에게 의미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발산될 수도 있고 발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만 된다는 사명을 받았다면 이것은 뭐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과의 끝없는 만남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이 여기에 내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혼 대신 누가 들어가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슴을 아파하면 그걸 고쳐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네? 체면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날 쳐다보니까. 예수님 이름을 쫓았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나를 공격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어디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적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저는 제 체험을 설교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에 잘 나누지 않아요. 간단하게 일축하자면 저는 그것을 경험을 해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목도한 적이 생각보다 많아요. 영적 전쟁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무서운 사실은요. 귀신들에게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죠?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냐에 따라서 쫓아낼 수 있는 귀신도 있고 쫓아낼 수 없는 귀신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쳐요. 막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이 노래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호흡이요 관계예요. 즉 제자들이 쫓을 수 있는 귀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 특별히 달랐어요. 못 쫓았어요. 예수님께 여쭤보죠.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근데 네가 아직 나를 그만큼 몰라. 지금 너의 신앙으로 쫓을 수 있는 능력 귀신이 있다면 너의 신앙으로 아직 쫓을 수 없는 귀신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적 존재를 쫓을 것을 보면 이건 뭐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죽는 그 순간까지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아는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 그 어떠한 영적 존재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알되 그분이 나를 아는 것만큼 알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나를 아는 것만큼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죠. 설령 예수님께서 내 머리카락을 세시죠? 내 이름을 아시죠? 내 신음소리에 반응하시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친밀하게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행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연애할 때 너무 잘해죠. 모든 걸 다 세밀하게 알아서 다 해주려고 해요. 점점 그런 모습이 사라지게 되죠. 타성해져서 사라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의 긴밀한 친밀함 속에서 영적 존재를 쫓아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는데, 자, 마태복음 볼게요. 자, 이거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자, 무슨 의미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나는 집이에요. 신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와 사실 수도 있고 귀신이 들어와 살 수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네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될까요?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집이 될까요? 아니에요. 빈집이 됩니다. Empty hous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실 수도 있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살 수도 있고 아무도 안 들어와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worst case가 나오냐면 귀신이 나갔어요. 빈집이 생겼어요. 근데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근데 혼자 들어오지 않아요. 더 악한 귀신을 끌고 들어와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기의 사역을 했다면, 그래서 빈집을 만들었다면 우리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에게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하여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나의 주여 나의 왕으로 그때 누가 들어와서 그 속에 내주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내주하세요. 그러면 그의 집은 시큐어해진 거예요. 또는 21세기 많은 교회가 축기 사역을 진행하는 걸 보고 되게 감사할 때도 있지만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냥 귀신 쫓는데 모든 시간을 다 보내요. 그냥 빈집으로 우르르 만들어 놓고 그냥 떠나요. 나중에 와보면 더 악해져 있어. 교회는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이제 빈집이 됐다면 그 집의 본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들어와 내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지만 그 집이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귀신 쫓는 거 이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요. 돈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땀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딴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집은 다시 한번 망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두 번째 될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나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러한 분들을 만나면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주하여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내 자식처럼 끌어안고 가르쳐주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하늘에서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타락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죠? 나라가 쪼개지죠. 지역 영들이 생성되죠. 나라들이 영들에게 잡히게 돼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께서 취하신 권세를 의지하여 기독교가 들어가 있지 못하는 나라 혹은 지역들과 그 나라 혹은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예배가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주셨으니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 몇몇의 민족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잃어버렸던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토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도록 선교를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와 목적이 나와요.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제사장직을 받았다면 나의 역할은 뭐냐? 선포라는 이건 옵셔널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해야만 되는 과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이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집 막 두드려 보세요. 예수님 아느냐 다 안다 그래요. 근데 그 알미 진정한 알미인가? 거기는 퀘스천이 있어요. 그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느냐? 물론 불가능이겠죠.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자신의 펑션을 기억하여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욱 아름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 가지의 타락과 우리 성도의 삶 알아본 건데요. 이제 1부가 끝났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설교는 2부로 들어갈 거예요. 2부 들어가기 전에 딱 20초만 좀 몸 좀 풀까요? 고개 좀 풀고 화장실 갔다 오고 싶으면 20초 동안 빨리 갔다 오시고요. 자, 좀만 쉬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잘 쉬었나요? 자,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삶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지속적인 반성과 회개를 통한 깨끗함인데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21절에 시작. 자,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냐면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많은 그릇들이 여기저기 있대요. 어떤 거는 금그릇, 어떤 거는 은그릇, 어떤 거는 흙그릇.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에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뭘까요? 아멘.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테리얼리즘이죠.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금그릇이 은그릇보다 더 귀해. 아 은그릇이 질그릇보다 더 귀해. 그래서 나는 금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금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거야. 나는 지금 질그릇인데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는 걸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은그릇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노력해서 금그릇이 되자. 그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오늘 부모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릇들 중에 쓰시는 그릇이 있고 안 쓰시는 그릇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그릇이 꽤 많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선물로 그릇들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릇을 좀 집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그릇을 골고루 다 사용합니다. 어쩔 때는 동그란 그릇, 어쩔 때는 네모난 그릇, 어쩔 때 나뭇잎 그릇. 제가 볼 땐 어디다 담아먹어도 다 맛은 똑같거든요. 제 와이프는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생각을 했죠. 근데 제 와이프가 심지어는 깨어진 그릇, 살짝 깨어진 그릇도 붙여갖고 쓰기도 해요. 이런 제 와이프가 절대로 쓰지 않는 그릇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더러운 그릇은 절대 쓰지 않아요. 깨끗하게 닦기 전까지는 그것을 그게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에 금그릇은 없지만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제 아내는 그걸 쓰지 않아요. 저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그거는 내가 나의 권위로 너를 쓰고자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네가 상관하지 마. 난 네가 아무리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너를 쓰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뭐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이 쓰는 그릇이 된대. 내가 무슨 그릇인지 상관없이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들어 써주신다는 거예요. 금그릇 될 필요 없어요. 은그릇 될 필요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나를 쓰시되 귀하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래요. 이 깨끗함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통해 보면 당연히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개념도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회개라는 개념을 두 가지의 다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의 경우에는 슈브가 있고 나홈이 있어요. 헬라어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메타노이아 에피스트레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회개의 의미를 쓰이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이 이걸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자, 여기서 우리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메타노이아는 뭐냐? 여러분 이거는 저를 한번 봐주세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잊으시면 안 돼요.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레포가 함께 만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는 뭐냐?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내가 죄를 졌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메타노이아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엔 에피스트레포까지 가야 되는데 에피스트레포는 뭐냐? Turn around. 돌아서다는 거예요. 내가 백날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 먹을 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있어서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나 먹을 거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죄라면 그걸 죄라는 걸 깨달았다면 내 속에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내 마음에 통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됐거든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건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는 죄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죄로 느끼고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해도 양심의 간책이 없어. 예전에는 이걸 해도 찔림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행동을 이제는 갑자기 심장이 턱턱 막히면서 이거 하면 안 되지 않아?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삶이 아파지기 시작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지기 시작해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돌아설 것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인가. 내가 계속 마음만 아파하면서 이 길로 가게 되면 나는 죽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같은 날이에요. 한 명은 가룟 유다, 한 명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요. 가룟 유다 결국 목마르러 죽죠. 후회했다는 뜻이거든요. 메타노이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후회한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엎어져 통곡합니다. 거기 통곡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 한번 나와요. 베드로의 울음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 울음은요,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울분, 괴로움, 슬픔, 단장이라고 하죠. 배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통해 생성되는 괴로움을 통한 울음. 그거 뭐냐? 베드로는요, 메타노이아 후에 나중에 누구에게 돌아가죠? 예수님을 만나러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한 번. 내가 날 사랑하느냐? 두 번. 내가 날 사랑하느냐? 세 번.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소생시켜줍니다. 이게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로프의 결합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뉘우치긴 잘해요. 그러나 삶의 결단을 세우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후회는 다 하잖아요.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진짜 양심이 있다면 우리 삶에 대한 후회가 왜 없겠어요? 근데 후회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하자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결단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겠죠.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죠. 괴롭힘을 당하죠. 뱀에게 물리죠. 난파당하죠. 곤장 맞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마음으로 그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을 위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지는 어려움의 난이도가 낮아져요. 내가 그분을 아직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내 오른손을 꺾는 게 힘든 거고, 내가 그분을 아직 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발을 꺾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십자가 앞에 자신의 손과 발과 물과 피를 전부 다 내어주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을 위해 내어놓는 정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겠죠. 아직은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왜? 그분을 사랑하긴 하지만 아직 그만큼 사랑하진 않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컸던 딜레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여주는 행동과 21세기에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삶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같은 예수님이 맞나? 라는 질문을 더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외에 모든 걸 다 내어놓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끌어안고 예수님 외에 목숨까지 바치는데 저를 포함한 21세기 기독교인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거든요. 왜 그러냐? 답은 어렵잖아요. 사랑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여기지 않아요. 단지 내가 실수할 때, 일을 그르쳤을 때 기도해주며 와서 수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데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이성을 따라 할 걸 다 해놓고 망쳐지면 그때 예수님 찾아요. 또 예수님께서 와서 도와줘요. 그럼 난 또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분께 먼저 물어봤어요. 그분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갔어요. 왜? 그분은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었으니까. 나의 전 인격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으니까.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소유하길 바라요. 제가 가끔씩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 자유의식까지 당신에게 양보하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너무 힘들어. 그때마다 아파요. 저 우리 모두가 여기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어요. 나의 모든 걸 예수님께 드리는 거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아파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게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이에요. 3일마다 작심하면 되거든. 작심하고 나아가도 넘어지면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작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작심 3일이 뭐 작심 4일, 5일, 6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예전에 넘어졌던 것만큼은 안 넘어지면서 물론 넘어지긴 하겠지만 그분을 향해 더욱더 달려갈 수 있겠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서로 들춰안고 서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그분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바로 그 그릇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속에 다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해바라기처럼 뿌리는 땅에 딛고 있지만 해만 바라보면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아우르고 사랑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볼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를요? 그리스도를 아는 뭐를 나타내죠? 냄새. 따라합시다. 냄새. 냄새. 자, 이 냄새가 어떠한 개념 속에서 나온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알면 우리가 좀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불투명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자, 구약 출애굽기 30장 34에서 38절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어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드는 데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는 향은 거룩하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위하여 향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 누구도 이걸 만들면 안 돼 죽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들면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위해 당신만이 소유하기 원한 향이 있는데 그 향을 만들어서 성소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향이면 같이 맞추면 좋지 왜 하나님께서 혼자 갖고 계시느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광야 가운데 열두 지파가 천막을 치고 그 가운데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 이 독특한 냄새가 난 향이 있습니다. 그 요즘에 나오는 연구물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고대인들의 센스라고 해가지고 시각, 후각 이런 걸 다 연구하는 논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논문에 따르면 너무 재밌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무의식 속에서도 확 들어오는 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시각 아니에요. 여러분도 잠깐 뭐 딴 생각하고 가다가 부딪히거나 뭐 놓치는 적 꽤 있잖아요. 청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후각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광야에 살고 있어요. 이 가운데 텐트가 있죠. 제가 광야를 걸을 거 아니에요. 텐트 사이를. 텐트가 다 쳐있고 제가 잘못된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막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수로 무의식적으로 가운데 있는 성소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막 나쁜 생각하다가 부정한 모습이죠. 이러다가 내가 성소를 잘못 건들거나 해를 하게 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소에 나 독특한 향이 피어나요. 어디서도 맡을 수 없는 향이에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가 훅 들어옵니까? 이 성소에서만 나는 독특한 향냄새가 훅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 되죠? 정신을 바짝 차게 되죠.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가까이 왔었구나. 내가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갔다가 실수로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그 향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면서
나로 하여금 겸비하고 정신을 차릴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향이 개똥이 엄마도 키우고 있고 뭐 철수 아빠도 다 키우고 있어.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실수로 가운데 있는 성막에 향을 딱 맡았을 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구별할 수 없죠. 이 향은 하나님께만 속한 향이에요. 성소에서만 피어나는 향이에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넣어주고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이 일체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한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 속에서 누구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사람들이요, 내 근처에 와서 내 삶의 행동을 보고 나의 말을 들으면서 뭘 보여야 되느냐? 그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었던 독특한 냄새와 기운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냄새가 누구의 냄새나? 예수님의 냄새랍니다. 저 얼마 전에도 좀 유치한 비유를 썼잖아요. 내가 내 속에 제일 좀 멋있게 입었죠? 예, 농담이었는데 진담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 3년 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목회 그만두고 나서 양복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지금 사실 바지도 안 맞아서 이거 새로 살 거예요. 구두도 새로 사고. 예전에 입으려고 했던 거 입어보니까 허리가 커져서 그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멋있게 입었어도 이 속에 제가 똥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맡을 수 있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멋들어지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똥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풍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비록 어수룩하게 있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안 한다 할지라도 뭐 아멘을 외친다거나 뭐 일어나서 박수를 친다거나 내 속에 꽃이 들어있다면 그 냄새는 풍겨나가게 될 겁니다. 사람이 그거 알아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독특한 향기.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못 벌어. 저 사람은 나보다 교육도 짧아.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너무나 독특한 냄새가 난다. 그게 뭐지? 그게 나를 경이롭게 한다. 그게 나로 하여금 저 사람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알도록 원하게끔 한다. 그 사람에게 나아가 당신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나에게서 너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매일같이 마름질 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있나요? 내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있습니까? 그 향기가 짙어져야 돼요. 밖에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요, 그냥 내 속에 꽁꽁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일단 내 속에 들어와 있다가 매일매일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내 밖으로 나오시는 작업을 하세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눈을 지배하고 내 손을 지배하고 내 발을 지배해요. 그래서 나를 점차 그분의 형상으로 완성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단지 고백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고백이 삶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을 통해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밖에 발산되는 빛과 같은 존재요, 소금과 같은 존재로 펑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종교, 그게 기독교예요. 나를 통해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걸어다니는 성소이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소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개념이냐면 예전에는 걸어다니는 성소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성소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제약이 되게 많았죠.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예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패턴을 바꿔버려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져 내립니까? 더 이상 그런 성전은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발송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성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소라면 나에게서 냄새가 나야 되고 그 냄새는 바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요, 침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그들에게 막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
너희 저리 가, 저리 가서 지옥이나 가, 이게 낫고, 그들에게 처음에 막 역정을 낸 다음에 what to do, what not to do를 설명해 줍니다. 잘 보세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 열매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에피스트레프와 메타노이아를 기억하셔야 돼요. 후회를 했다면 그 후회의 열매가 행동으로까지 귀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쭉쭉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물어봐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말하죠. 대답하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 지금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쭉쭉쭉 얘기. 이게 뭐냐?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너희가 정말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났다면 그게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기독교가 이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교리는 너무너무 잘 외우는데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게 됐어요. 기독교는요, 교리와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신학과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신학이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게 알면 적게 믿음 생활할 것이고 예수님을 풍부하게 알면 신앙 생활이 풍부해집니다.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밖에 나갔더니 막 빨간불에 막 지나가, 그리고 막 사람한테 욕하면서 다녀. 옆에 막 차가 빡 섰는데, 아,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막 뒤에서 막 빵빵 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 처음에 그 교통 질서 지키면 그 얼마까지 나가지 말라는 그 표지가 있잖아요. 가고 있는 뒤에서 막 빵빵 거리면서 나갈 때 막 욕하는 거예요, 저한테. 여기 지나가면서. 근데 딱 보니까 뒤에 물고기가 딱 붙어 있어요, 차 뒤에. 그 지저스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내가, 와.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멋들어지게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분은 내 속에만 머물러지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분입니다. 매일처럼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왕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시민이라는 뜻으로 내가 그분의 법을 지키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픔까지 내 아픔이 된다는 뜻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당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요. 그럼 당신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제가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아담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 보이시죠? 구약성경 읽어보면 제사장들의 옷이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레위지파고요. 여기는 제사장이 있고 여기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복을 보면 되게 화려한 게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죠? 화려한 게 막 붙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구한 논문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정말 정말 재미있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 따르면 이 제사장 복을 이제 연구를 했어요. 분석을 하고. 뭐 이제 제사장 복이 왜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고대 운동 문화 속에서 그 복장을 연구했더니 너무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자,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이 옷이 누구의 옷과 닮았는가? 자, 고대 근동 지역에 왕복하고 닮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입었던 옷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자,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왕정시대 전에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제사장 제도가 생기게 된 거잖아요.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뭐예요? 그 당시에 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이 왕 만드는 걸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었던 시절 제사장에게 왕복을 입히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었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즉 제사장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도 즉 제사장이 입었던 복장이 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독특한 것은요, 왕복과 같았던 제사장 복장이 평소와 그 다음에 Day of Atonement, 그 뭐라고 하죠? Day of Atonement,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일, 그때는 이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날마다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요. 그때 입는 옷과 그 전에 입는 옷이 달라요. 평소는요,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집행을 합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입을까요? 다 벗고 들어가요. 하얀 옷만 입고 들어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를 벗는다는 거예요? 왕복을 벗는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왕복을 입고 하지만 집도를 하지만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 야훼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감히 왕복을 입고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진짜 왕이 내려오시니까. 진짜 왕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왕복을 입고 왕대 왕으로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서 당신만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Know your place. 우리의 위치를 알라는 거예요. 아담이 바로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 그걸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왕이 있어요. 그분은 나를 매일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왕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분께서 왕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분에게 여쭙고 그분에게 물어보면서 인생을 결정해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더욱 짙게 바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말씀 여기서 맺을 거예요. 근데 맺기 전에 여러분께서 정말 앞뒤 사람까지는 아니고 옆에 사람만 바라보세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색해도 하셔야 돼요. 왜? 사실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마디 더 붙이세요. 그래서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 마음의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 나만 알아들을 수 있게 내 이름을 불러봐요. 성환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존귀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사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신령한 선물을 내려주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뛸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까. 오늘 많은 내용이 오갔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사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발산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는 그날까지 몸부림치며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마지막 축하 좀 부탁하고 우리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사 그 작정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한지를 십자가 위에서 여실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 속에 내주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니 이 자리에 이번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노력하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